그래서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일단 얘 먼저 읽고 얘도 완성시키고. It is an expensive bag. 뜻은 그것은 비싼 가방이다. 그러면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면 오케이, 문득 그것은 isn't an expensive bag. 비싼 가방이 아니다.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3번도 한번 해볼까? She's in the hospital now. 왜 뜻은? 그녀가 있다, 병원에 지금. 그녀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면 She is in the hospital now. She is in the hospital now의 뜻은 그녀가 있니? In the hospital now. 오케이, 그 다음에 B의 2번 대화인데요. A가 뭐라 뭐라 하고 묻고 B가 대답하는 건데요. 오케이, A가 뭐라고 물어봐요? Are you free this afternoon? 무슨 뜻이에요? 자유. Free 뜻이 뭐예요? 응? 한가한, 자유로운 이런 뜻이죠? 어떤 식으로요? 그러면 Are you free this afternoon의 뜻은 뭐겠다? 너는 저녁에 한가하니. 오케이, afternoon의 뜻이 뭐예요? 저녁? 얘가 afternoon이 저녁이면 그러면 evening은 뭐하지? 나는 여태까지 evening이 저녁인 줄 알았는데. 이거 백민철 로고 이거 아니야? 애프터는 뜻이 뭐죠? 굿 애프터는 이런 거 배웠을 텐데요. 니 걸로, 니 구글 아이디로 다시 오고. 애프터는 오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친구가 Good afternoon, good morning.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너 한가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Are you free this afternoon? 그랬더니 B가 뭐래요? No, I'm not. No, I'm not. 뒤에 생략된 말 알려줬는데요. No, I'm not. free. This afternoon은 무슨 뜻이에요? 한가하지가 않대죠. 3번도 해볼까요? 로라? Are Jane and Laura sisters? 이거 무슨 질문이에요? 제인과 로라가 여동생이 있니? 내가 그렇게 가르쳐준가요? 제인과 로라가 여동생이 있냐고 묻고 싶으면 두 제인 앤드 로라 have sisters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고요. 두 제인 앤 로라 have sisters. 제인과 로라는 여자 형제가 있니? Are Jane and Laura sisters? 이거 무슨 뜻이래요? 제인과 로라 그 다음 뭐라고?
그건 이 문장이라고요. Do Jane and Laura have sisters가 제인과 로라는 여자 형제가 있냐고 묻는 거고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닌데요. 제인과 로라는 여동생이니? 자, 제인과 로라는 서로 자매냐? 음? 이거 묻는 겁니다. Are Jane and Laura sisters? 야, 제인과 로라 걔들 자매관계야? 둘이 같은 엄마 아빠 집에 살고 있는 언니랑 동생이냐? Are Jane and Laura sisters? 제인과 로라는 시스터 관계냐? 아니 자매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No, she isn't. 이게 또 틀립니다. 이거 왜 자꾸 틀립니까? 네가 she isn't 했고 틀렸어. 그래갖고 내가 어? 설명해준 대로 답을 붙여 적어놨어. 도대체 해설 숙제에서 듣고 계속 설명해야 됩니까? 아니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응? 자꾸 내가 뜻도 가르쳐줬어. 이게 무슨 뜻이라고? 제인과 로라는 자매니? 라고 물었는데 B의 시작이 NO로 시작해. 응? 그러고 나서 뭐라고 두 칸을 채워 넣으래. 응? 그러면 여기 우리말로 뭐라 그랬어? 아니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겠어 여기에 우리말로. 응?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걔들 자매야? 아니 자매 아닌데. 그럼 여기에 빈칸 두 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던가요? They are. They 뭐? 뒤에 생겼던 말. Jane and Laura. 밑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럼 aren't 뒤에 뭘 더 쓸 수 있어요? Sister. 아니 이건 뭐 처음 듣는 겁니까? 데이는 뭐 데리고 왔어요? 뭐 설명해줘도 뭐 필기해도 모르고. 다 틀렸네요 그냥. 자 일단 보기 읽고 해석해주세요. Shelly is a dancer, she isn't a singer. Shelly is a dancer, she isn't a singer의 뜻은? 셀리는 댄서야. 가수 아니야 그냥. 그러면 1번 You are weak. 그 다음 뭐?
다시 6번을 다시 할게요. 6번하고 7번 다시 돌아갔다 옵시다. 자, 6번 지금 공부하고 오늘 6번 마무리합니다. 6번 두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어하고 그 다음에 단어 시험 치고 나서 관련된 시험 칩니다. 예. 까먹었어요. 뭐? 아이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뭐 어떻게 해결하냐.